안녕하세요. 꽃샷이 좋아합니다. 아유, 제가 감기가 들었습니다. 아유, 감기가 심하다는데 제가 또 감기가 오랜만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그렇죠? 아유, 우리 여기 샤가, 제라늄 샤가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만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여기 리갈 제라늄 임페리얼 리갈 제라늄이죠? 이 친구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리갈 제라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제 피어날 거예요. 이제 봄 되면 리갈 제라늄은 봄 한철만 피우거든요. 제라늄은 이 1년 12달 피는데 리갈 제라늄들은 한철만 피어요. 네, 이렇게 예쁘답니다. 리갈 제라늄 임페리얼이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여기서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랑콜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작은 화분 여기다가 카랑콜을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카랑콜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이 친구는 카랑코예요. 카랑코. 저희 집 카랑코 저쪽 베란다에 안방 앞에 베란다 카랑코가 여러 개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일부러 제가 여기 작은 데다가 이렇게 제가 심어놨는데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자라서 여기 보세요. 귀엽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카랑코가 피었습니다. 앙증맞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크랑코가 이제 피우기 시작해요, 이제. 저희 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피우려고 멍어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일 먼저 꽃이 피었네요. 여기 우리 이 친구는 파샤트예요. 파샤트. 여기 파샤트거든요. 예전에 파샤트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지난해 제가 보냈습니다. 보내고, 작은 친구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제 꽃이 또 피우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파샤트가, 제라늄 파샤트가 이렇게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꽃무머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꽃무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많이 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집 베고니아 종류가 여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보세요. 이쪽에 이 친구. 아우, 꽃이 이렇게 만발을 했네요. 베고니아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만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베고니아 꽃이 너무 예뻐요. 그쵸? 연잎 베고니아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우기 시작하네요. 또 이렇게 예쁩니다. 연잎 베고니아 꽃이 또 이렇게 예뻐요. 이 꽃이 다 피우면 아주 상당히 예쁩니다. 연잎 베고니아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피우기 시작하면 계속 꽃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예뻐요.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보세요. 이렇게 서서히 저희 집 제라늄들이 이제 서서히 지금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꽃이 피우기 시작하네요. 그동안에 꽃이 없었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 친구가 웨딩드레스 AY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 친구. 하얀 색깔인데, 참 예뻐요, 이렇게 꽃이. 볼고래 해가지고, 분홍 색깔. 다 피우면 볼고래 하는 분홍 색깔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간의 사랑초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간의 사랑초.
여기 이 친구는 가는 사랑초예요. 우리 저희 집에 여기 사랑초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사랑초를 늦게 피워가지고 늦게 심어놔가지고 꽃이 아직 예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초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친구들 보세요. 아이고 이 친구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쁘죠? 목마가리. 아 색깔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아 세상에. 지난해는 그렇게 별로 꽃이 안 피어서 예쁜지를 몰랐는데 올해 꽃을 피우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봅니다. 한창 피었어요. 목마가리씨. 아 세상에. 얘 그렇게 예뻐요. 지난해 분홍색도 데려왔었는데 분홍색은 가버렸어요. 분홍색은 가버리는데 요 자주 색깔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은 예쁩니다. 여기 요 친구도 하염없이 피워주네.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피워요. 이렇게 여기 제라늄도 요 친구 제라늄인데요. 조앤 호시순인데 이렇게 예쁘게 피워졌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쵸? 여기 한 나무에 색깔이 또 이렇게 두 가지 색이에요. 요 친구는 이렇게 빨간색, 분홍색깔, 진분홍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요 친구는 또 이런 색으로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어떻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필수 있을까요? 예쁘죠? 제라늄들이 꽃이 피우면 참 예뻐요. 여름에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지 꽃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보라사리가 아우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쁘게 만발을 해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저희 집 보라사리랍니다.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오늘 바람도 살랑살랑 부네요. 그쵸? 너무 예뻐요. 보라사리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보라사리가. 아주 만발을 했습니다. 만발을. 분홍 보라사리는 다 이제 졌는데 그냥 보라사리는 지금도 이렇게 만발을 해서 피워주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많이 예쁘게 피워서. 그리고 여기 우리 집에 깨순이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이 화분이 엄청 큰데요. 이 화분 큰 화분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다이기 없었는데요. 다이기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 제가 앞에 여기 초록마을 사모님께서 이렇게 다이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이기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다이기를 잘못 키워서 안 키웠거든요. 왜냐면은 잘 죽이니까 안 키웠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보면 참 예뻐요. 다른 분들 다이기 키우시는 거 보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저는 큰 거는 부담스러워서 못 키워요. 저기 네, 다른 분께서 다이기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부담스러워서 괜히 큰걸 받았다가 내가 잘못 키워서 죽이면 어떡하나 해서 다이기는 제가 못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다는 걸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네요. 다 이게 여기 예, 데니스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데니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꽃이 데니스가 이렇게 예쁘게 피웠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데니스가 이렇게. 아우, 데니스가 참 예쁘거든요. 너무 예쁘죠. 여기서 하나가 데니스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꽃이 잘 자리 잡고 피웠어요. 저희 집이 설화수 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는데요. 설화수 나무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얘가 거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에 아잘리아 나무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아잘리아 나무 심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잘리아 나무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잘리아를 몇 년 전에 제가 죽여가지고 여기다가 아기 아잘리아를 데려다가 여기다 심어놨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커서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뽀샤시장원이었습니다.